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원쿠션에 누워 있어요. 안녕. 안녕. 저는 오늘 스케줄이 금방 끝나서 집에 왔는데 화장을 지우기 전에 오늘 얼굴이 좀 괜찮다고 언니들이 그랬어가지고 브이앱을 켰습니다. 화장을 지우기 전 잠깐. 오늘 머리가 너무 동글동글해가지고 그래서 브이앱 제목이 동글이에요. 베개 쿠션인데 화장 안 묻기. 아니? 나 오늘 쇄골인데? 무슨 소리야? 혼자 있어요. 여긴 숙소가 아니거든요. 또 먹을 거 시켜놓고 브이앱 할까 했는데, 먹으면서 브이앱 할까 했는데, 조금 졸려가지고 밥 먹은 지 그리고 별로 얼마 안 됐어요. 전 오늘 베이컨 치즈버거를 먹었거든요, 스케줄 전에. 그래서 씻고 조금 낮잠 자다가 먹으려고. 그래서 생얼 예뻐? 고마워. 콩깍지. 또 햄버거 먹었지. 나 완전 햄버거 순이잖아. 내일 리본, 뿌띠뿌띠 리본, 하트. 하트가 중지에 있네. 귀엽죠? 원래 활동 끝나면 바로 떼는데 지금은 좀 냅뒀어요. 왜냐면 저희가 며칠 뒤에 또 런던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런던 갔다 와서 빼려고 내비뒀습니다. 손톱이 아주 길어서 불편한데 그래도 좀 익숙해졌어요. 좀 일어서면 덜 동그랗나? 근데 오늘 머리가 너무 동그래. 어머 세상에나. 내가 저기 방문을 안 닫아놨네? 내 옷방 방문을? 기재문학 몰고를 보여드릴 뻔했군. 신비 엄지도 어딘가에 잘 있겠죠? 근데 뭔가 벌써 어두워졌다. 지금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라 그런지 금방금방 어두워지네. 머리 안 잘랐어요. 머리 자르고 싶어. 머리 자르고 싶어. 머리가 너무 길었어요. 머리가 너무 길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 폰케이스를 보여줄 수 없어. 왜냐면
지금 내 핸드폰 셀카 모드거든. 머리 기를 생각 완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님. 머리 기르고 싶은데 저는 그 중단발도 좋은데 중단발이 되려면 자한요 정도는 약간 거지존. 근데 한 어깨에 닿아야지 예쁜 중단발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어깨에 닿는 게 너무너무 많이 해야 돼. 많이 길러야 돼. 왜냐면 제가 목이 길어서 가려면 좀 오래 걸려요, 거기까지가. 지금 머리야 많이 길렀어. 지금 동그랗게 말아놔서 설득력은 딱히 없겠지만. 뚜두두두둥. 기를 생각도 있고 자르고 지금은 자르고 싶은데 기를 생각도 있다는 거지. 요새는 조금 엄지를 보면서 탈색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탈색도 하고 싶고 그리고 앞머리도 언젠간 기르고 싶은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탈색은 조금 더 이따가 할 거고. 머리를 내 맘대로 이렇게 착 바뀌어라 이러면 길어지고 착 바뀌어라 이러면 색깔도 바뀌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다래끼는 완전 나았어요. 근데 다래끼가 완전 나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 애교살이 더 쫑쫑해졌어. 아직 좀 단단한가? 거기. 러브에이드 빌려줘, 은하야. 라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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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빗. 아이스, 러브에이드. 오늘 머리가 동그래서 더 동그란 것 같아. 아니면 제가 조금 쉬는 동안 조금 열심히 먹어서 동그래졌을 수도 있죠. 최애 젤리는 그 하리보 해피콜라. 근데 지금 집에는 짱쇼요, 핵짱쇼요가 있어요. 핵짱쇼요. 근데 그거 핵짱쇼요는 별로 안 쉬어요. 그치만 맛있어요. 너무 동글동글해서 굴러가는 거 아니냐고? 동글동글. 동글동글. 약간 호빵 같아? 못생기게 나온다는 뜻은 아니지? 구름빵 같아? 절대 아니지. 귀에 크니까 갑자기 배고픈 것 같다. 꾸르륵 거리는 것 같다. 꾸르륵 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좀 걸리는 것 같다. 조금만 더 동그래졌으면 좋겠다는데 닉네임이 너무 뭐야 임마 확지. 가이 닉네임이신데 아주 임팩트 있는 강렬한 닉네임이시네요. 꼬르륵 들려? 들리는 것 같기도? 아니야, 나가 근데 6회 이전에는 진짜로 안 배고팠어.
꼬르르륵 꼬르르륵. 못 들었어? 다행이다. 꼬르르륵 꼬르르륵. 저녁을 뭐 먹지? 어제 퇴근하고 회 먹었어요. 광어랑 우럭. 우럭. 광어 우럭. 그래서 제가 회 시켰다 그러니까 신비가 헐 맛있겠다 이러고, 내가 회는 살안쪄 이래가지고 신비도 시켜 먹더라고요. 오늘은 너무 잘 들린다고? 꼬르륵 소리가? 진심이야? 그럼 내가 쉴틈 없이 말을 해야겠다. 안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쉴틈 없이 말해야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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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늘은 바삭한 치킨이 먹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비비큐가 먹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안 돼. 혹시 눈치 없이 고르륵 할 수도 있어. 다들 뭐 해? 다들 뭐 해? 지금 퇴근 시간이잖아요. 퇴근 시간. 볼 한번 찔러본다고? 내가 대신 찔러줄게. 누우니까 별로 찔리는 맛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 VM 몇 시까지? 이거 잠깐 화장 지우기 전에 킨 거예요. 화장 지워야지. 오늘은 눈꼬리를 좀 내려 그렸어요. 눈꼬리를 좀 내려 그렸는데, 원래는 항상 올려 그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메이크업 언니가 눈꼬리를 내려야지 조금 더 눈이 커 보이게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눈꼬리가 올라간 메이크업이 좋으신가요? 내려간 메이크업이 좋으신가요? 그치만 저는 눈꼬리를 올리는 걸 조금 더 선호해요. 지금 립 정보는, 오늘 메이크업 언니가 뭘 발라줬는진 모르겠으나, 제가 집에 와서 덧발라야겠다 해가지고, 그 어디 건진 모르는데 메이크업 언니가 저에게 자주 발라주는 틴트가 있거든요. 꽃놀이라고 그 틴트를 발랐는데, 아니요? 근데 여러분, PTC에 굉장히 예쁜 틴트들이 나왔더라고요. PTC를 쓰셔야죠. 인스타 사진 올릴 거 많아. 사진 첨부 되게 많아. 나 바빴대 안 올린 것도 많은데. 근데 너무 귀찮아. 나 입술 진짜 안 움직이고 울린다. 나 보컷을 진짜 잘해줘. 지금 정지하는 것처럼 전혀 어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립 걸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르고 있는 거예요. 눈을 그니까 어긋는 게 아닌데. 눈동자가 굴러가잖아. 실패야.
나 보카술 잘해. 캡처 타임이요? 그냥 아무 때나 캡처하시고 눈 감은 사진은 쓰지 마세요. 캡처 타임. 좋아하는 노래. 저 지금 머리에서 그 노래의 그 부분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사랑이란 이름에 용기가 필요해. 짱 예쁜 스테이시의 노래가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낙투더비. 누워있는 게더 예쁜 것 같아. 아닌가? 정말 동그랗고. 이렇게 하면 항상 V앱 하는 항상 V앱 하는 시점. 노트북을 충전해야겠네. 폰 케이스를 보여달라 했으니까 보여줄 수 있어졌어요. 안 되겠다. 폰 케이스 보여주기. 밑에는 그 제가 친한 언니의 그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서 밑으로 내릴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는 되겠지? 이제 다시 돌려. 더워졌어. 브이앱 하니까 더워졌어. 우리는 같은 폰 케이스를 갖고 있다. 아니, 우리 커피 케이스네. 더우니까 또 냉면이 먹고 싶어요. 비빔냉면을 시켜야겠어요. 전 비빔냉면을 좋아합니다. 비빔냉면은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저에게 아주아주 매력적인 음식이죠. 게다가 시원한 육수까지. 냉면이랑 만두 먹을 거예요. 폰 케이스 많은데 한번 끼면 약간 귀찮아서 잘안 바꿔요.
5분만 더 하고 세수하러 가야지. 씻으러 가야지. 차가워 너무나 눈시려 너무나 너무 시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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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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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 겁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는 안 더웠거든요. 저희 집에 선풍기가 있긴 한데요. 선풍기는 잘 틀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에어컨을 24시간 내내 틀지 않고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놔도 좀 금방 시원해져가지고 선풍기는 잘안 틀어요. 근데 선풍기도 있어요. 집이에요. In my home. 제가 머리가 단발이고 그래서 그런지 우영우 닮았다고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스케줄에서 뵌 감독님도 은하 우영우 닮았네 이랬어요. 하지만 영우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그 팬싸 순서 영상은 제가 신비가 첫 번째여서 신비한테 신비야 야옹해 했는데 신비가 엥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열심히 지졌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제 강아지 머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짚고 싶었거든요. 근데 신비가 그냥 야옹 이랬으면 저도 멍멍 이랬을 텐데 신비가 진짜 고양이처럼 앙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신나게 짖었어요. 너무 신나더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짖었는데 그 팬사인의 대기실이었거든요. 근데 안 계신 팬분들께서 다 들으셨대요. 띠로리. 그래가지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나라고 생각하셨다고. 아마 그 엄지가 레스펜토를 어떻게 하지?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헹 이거 하라고 했는데 엄지가 그렇게 멋지게 할줄 몰랐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밥 먹기 전에 먹으면 안 되니까요.
러브에이드 완전 좋아. 러브에이드 활동 끝났는데 여러분 여름은 많이 남았으니까 러브에이드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알겠어요? 시험분이 화이팅해라. 가자. 정 투더 엔 투더 비. 빨리 냉면 시키려면 저희 지금 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원래 그 원래는 항상 핸드폰이 전에 쓰던 게 저기 있어가지고 그걸로 브이앱했는데 아무튼 브이앱을 꺼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25분에 간다 그랬는데 26분이네. 비빔면 대 냉면? 나는 비빔냉면. 라면 대 비빔면 대 짜파게티? 라면. 비빔면은 많이 안 먹어요. 짜파게티는 좀 좋은데 비빔면은 많이 안 먹어요. 삼합된 스프레틱스는 없습니다. 럼럼럽된 스프레틱스 비디오 no, 없음. 왜냐면 그거 되게 촉박하게 연습해서 한 거였어가지고. 나도 이제 갈게. 이제 은하에서 적은비로 돌아갈 시간. 눈이 요만해질 시간. 안녕. 안 돼. 돼. 아슬라라라라 내게 말해줘. 안녕.